Слава Тебі, Христе Боже, Краю слави вічите. Sada dakle, govori Gospodin, vratite se k meni svim srcem svojim, jer ja sam nježnost sama i milosrđe. 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odgovori Isus Židovima: Otac moj sve do sada radi, pa i ja radim. Zbog toga su Židovi još više gledali da ga ubiju, jer je ne samo kršio subotu, nego i Boga nazivao svojim ocem, izjednačujući sebe s Bogom. Isus na to odgovori: Zaista, zaista kažem vam, Sin ne može sam od sebe činiti ništa, doli što vidi da čini Otac. Što On čini, to jednako i Sin čini. Jer Otac ljubi Sina i pokazuje mu sve što sam čini. Pokazat će mu i veća djela od ovih, te ćete se čudom čuditi. Uistinu, kao što Otac uskrisuje mrtve i oživljava, tako i Sin oživljava koje hoće. Otac doista ne sudi nikomu. Sav je sud predao Sinu, da svi časte Sina kao što časte Oca. Tko ne časti Sina, ne časti ni Oca koji ga posla. Zaista, zaista kažem vam, tko sluša moju riječ i vjeruje onomu koji me posla, ima život vječni i ne dolazi na sud, nego je prešao iz smrti u život. Zaista, zaista kažem vam, dolazi čas, sada je, kad će mrtvi čuti glas Sina Božjega i koji čuju živjet će. Doista, kao što Otac ima život u sebi, tako je i Sinu dao da ima život u sebi i ovlasti ga da sudi, jer je Sin čovječji. Ne čudite se tome, jer dolazi čas kada će svi koji su u grobovima čuti njegov glas i izići će koji su dobro činili na uskrsnuće života, a koji su radili zlo na uskrsnuće osude. Ja sam od sebe ne mogu učiniti ništa. Kako čujem, sudim, i sud je moj pravedan, jer ne tražim svoje volje, nego volju onoga koji me posl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đo i sestre, mi ljudi neprestano smo u procesu 사람들로서 지속적으로 적응해 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무엇인가 생기면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우리들의 집을 고치고, 즉 우리들이 살기 좋게 삶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집을 고치기도 하고, 혹은 우리는 컴퓨터나 혹은 핸드폰 등등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들 주변에 있는 물건에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적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유행이나 혹은 관습이나 풍습이나 혹은 삶의 새로운 스타일 등등에 적응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들을 넘어서지 않고 우리가 함께 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수적인 것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불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시고 하느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고 하느님과 대등하게 자신을 취급했다 해서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책망하면서 즉 자신들의 법이나 관습이나 율법이나 전통 이런 곳에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지만 자신들의 삶을 많은 것에 적응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어떤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에도 적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는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나 문화적인 정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이상할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폐쇄적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변화, 즉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삶의 변화 말입니다. 이 하느님께서 요구하는 변화 앞에서 그들은 소극적이었습니다. 폐쇄적이었고 그들은 책망과 자신들의 주장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현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여러 변화를 겪고 많은 변화에 우리가 또 적응하고 그래서 이것이 규칙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자문하고 살아가는가요? 우리들의 주장이 유일한 가치처럼 여깁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느님의 참 활동을 향해서 자신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내 의견과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죽음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활동의 폐쇄적인 모습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가게 하고 돌아가시게 한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응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의 모든 적응력은 십자가를 동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의 표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고 그분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단죄했습니다. 이유는 하느님과 하늘에 계신 성부와 대등하게 자신을 취급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함정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단죄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단죄했습니다. 변화,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확신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리를 그들이 차지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면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하느님, 즉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 사명, 즉 심판관이라는 그 사명을 자신들이 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주, 정말 자주 이런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변화, 즉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태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했죠. 사실 그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들에게 적응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생각이 자신들에게 순응하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화합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에게 화합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스타일에 예수님께서 적응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은 많은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많은 변화에 적응해야 했고,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해야 했습니다. 모든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모든 적응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사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하는 시기.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단식하고 자선 활동을 해야 하며 성경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적응, 즉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적응을 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결심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거부할 때 거부하는 것을 약처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는 것을 약처럼 사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을 배격했습니다.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분을 부정했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허한 것처럼 보이는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또 피상적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죽음까지 받아들이신 분이시고 십자가도 기꺼이 받아들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속임수에 빠집니다. 그리고 과오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적응은 인간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적응입니다. 참 적응은 오로지 하느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사순 시기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파스콰에 적응시키도록 우리를 당신의 삶 영생으로 적응시키도록 하는 사순 시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적응은
하느님의 뜻에 적응하는 모든 것은 항상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 버리지 않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거룩한 뜻에 적응해야 합니다.